자, 오늘 바이오 솔루션 이야기인데요. 지지난주에 바이오 솔루션 주제로 다뤘습니다만, 자, 오늘은 바이오 솔루션이 헬릭스미스를 인수한 것과 관련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이제 인수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오 솔루션이 지난 21일에 이제 365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헬릭스미스 지분 15.22%를 확보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보통주를 신주 발행하고 바이오 솔루션이 최대 주주가 이제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제 대금 납부일은 내일인 28일입니다. 바이오 솔루션은 대금을 납부를 하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제 헬릭스미스를 연결 자회사로 이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365억 원으로 이제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자, 이 헬릭스미스는 제1세대 바이오 벤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업력도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창업주 김선영 교수가 1996년 서울대 학내 벤처 1호로 출범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연구 전문 기업입니다. 200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그러나 임상시험 실패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 조달 문제가 좀 터지면서 경영권에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가 지난해 12월에 카나리아 바이오 M이라는 회사를 최대 주주로 맞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이 헬릭스미스를 인수한 다음에 대금 납입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새 투자자를 찾았고 이 새 투자자가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네, 자,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바이오 솔루션은 이 세포 치료제 업체고요. 네. 헬릭스미스는 유전자 치료 개발사인데, 네. 이 두 부분이 접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장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바이오 솔루션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카티라이프 골 관절염 신약이죠. 이것의 미국의 조기 진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임상 수탁 사업이랑 세포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 개시 뭐 이런 성장 동력을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좀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세포 치료제 분야에 헬릭스미스 유전자 전달체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세포 치료제 사업 역량을 훨씬 강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또 헬릭스미스의 글로벌 임상 능력을 또 세포 치료제 미국 진출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특히 바이오 솔루션은 골 관절염 신약 카티라이프의 미국 조기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헬릭스미스의 글로벌 임상 팀들을 활용을 해서 미국 임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티라이프 임상 시험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환자 투여를 이제 다음 달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기다가 바이오 솔루션은 동종 세포 치료제인 카트로이드도 조만간 임상 시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먼저 카티로이드의 이제 전임상에 필요한 이런 설비들을 헬릭스미스가 마곡 본사에 다 갖추고 있어서 이 전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인데 이것들을 헬릭스미스의 어떤 설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전임상 시험 마칠 수 있다. 또 이런 뭐 시너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솔루션이 헬릭스미스의 이 임상 시험 능력을 좀 높이 평가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인수가 발표됐을 때 시장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공시가 21일 내 이제 장 시작 전 한 8시쯤에 났는데요. 일단 주가는 전일 종가 23,400원에서 18.8% 하락한 19,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환영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헬릭스미스 주가도 장 초반에 좀 바짝 오르는 모습이었다가 이제 소폭 상승 후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헬릭스미스가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임상 비용이 추가로 좀 들 수 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로 하려는
하는 이 사업들이 워낙 이미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헬릭스미스는 이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로 미국이랑 중국에서 각각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2상 결과가 조만간 나오는데 이 임상 결과가 이제 하지 않으면 또 3-3상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3-3을 진행할 비용이 추가로 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임상 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에 어떻게 이 임상 비용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더 이상 이 엔젠시스 임상에 돈을 더 태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빅파마에다가 이 엔젠시스를 기술 이전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엔젠시스 임상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바이오 솔루션이 기대하는 뭐 또 다른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이오 솔루션은 이제 잠깐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임상시험 전 단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동물 실험 설비를 마곡 본사에 대규모로 좀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들은 이 동물 실험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도 사야 하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네. 임상을 대신해주는 수탁기관, CRO라고 불리는 이런 기관들한테 임상을 맡기는 편인데요. 이를 이제 비임상 CRO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임상 CRO랑 관련해서 바이오 솔루션이 국내 1위 기업인 HLB 바이오 스텝을 따라잡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HLB 바이오 스텝 지난해 매출이 863억 원으로 국내 1위 기업인데 이렇게 1위 기업을 이제 딱 타깃으로 이제 곧바로 사업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포부는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올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 좀 설득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걸로 해석이 됩니다. 비임상 CRO는 이제 초기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궤도에 좀 오르려면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인적, 물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비임상 CRO 이제 동물 CRO들 중에서도 뭐 설치류랑 뭐 이제 다른 종류의 동물들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나뉘는데 여기 중에 설치류 CRO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고 평가가 되지만 또 여기에는 경쟁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전략을 좀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 솔루션이 헬릭스미스를 인수를 했지만 시장에 우려가 좀 있는 만큼 회사의 뭐 플랜대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